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욕심쟁이 부자란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2장이에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큰 농장을 갖고 있었어요. 커다란 창고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는 집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그 부자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 부자는 자기가 많은 것으로 것들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더큰 창고를 지어야지. 부자가 말했어요. 창고를 더 크게 만들 거야. 그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부자는 주신 것들을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지도 않았어요. 내 것들을 가지고 신나게 놀아보자. 그 부자가 말했어요. 난 어떤 것도 거저 나누어 주지 않을 거야. 내 거잖아. 난 모두 필요해. 오늘 밤 너는 죽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널 모든 것을 가져갈 거야. 그 부자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날 밤 부자가 죽었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부자의 모든 물건들을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친구와 나눌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착한 목자란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이에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착한 목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양떼를 떠나 혼자 멀리 멀리 가버린 양의 이야기였죠. 양은 다른 친구가 에게서 멀리멀리 떨어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맴맴 양은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양은 무서웠어요. 해질 저녁이 되자 목자는 양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들판에 있는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양들이 죽게 되거든요. 죽게 되거나 다치게 되거든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99마리 이상하다. 분명 100마리인데 몇 번이나 다시 세어봤어요. 목자는 그의 양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착한 목자는 다른 양들을 놓아두고 잊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으러 갔어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찾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양을 찾았어요. 목자는 팔로 안고, 그리고 양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믿는 길만이 하나님이다에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랍니다. 예수님이 만난 어린이들이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빠와 엄마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마와 아빠에게 안 다쳤어요. 왜안 된다는 거죠? 엄마와 아빠가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이를 축복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이 엄마와 아빠는 아주 컸어요. 예수님은 할 일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물어보셨거든요. 제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군요. 엄마들과 아빠들이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할 일이 많으시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사람이 내게 어떻게 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네. 그리고 하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도록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이들이 사랑하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바쁘셔서 어린아이들과를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시고 이야기해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나라란다. 누구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아이들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야 한다.
또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어린아이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야 한다.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냥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한 가난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먹을 음식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예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죠. 그날 또 바디메오는 성전의 문 앞에서 먹을 것을 궁결하고 있었어요.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죠?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데, 바디메온은 그동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온은 소리쳤어요. 나사렛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디에 계신지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들으시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앞을 가던 사람들이 야단쳤어요. 이봐, 조용히 좀 해. 거지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를 데려오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오도록 도와주셨어요. 바디메오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느냐? 저는 보고 싶어요. 오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봐야지. 자네 하나님을 믿음이 낫게 하였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즉시 바디메오는 볼수 있게 되었어요. 보게 된 바디메오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바디메오는 이제 나무들을 볼수 있었어요. 사람도 볼수 있었어요. 세준 사람이 지나갔어요. 앞을 볼수 있도록 고쳐주신 예수님도 볼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 말했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같이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돕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많이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많이 많이 사랑했어요.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 키가 작은 삭개오의 예수님이란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9장이에요. 삭개오는 슬펐어요. 삭개오는 친구들을 살피고 싶어했어요. 세리장이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삭개오는 거짓말쟁이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삭개오는 남은 돈을 훔치기도 해. 하루는 삭개오가 친절한 사람을 보았어요. 삭개오는 사람들끼리 친절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삭개오가 말했어요. 저분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자 사람들은 마구 놀렸어요. 예수님은 착한 분이셔. 자네 같은 거짓말쟁이와는 친구가 되실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너무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은 헤치고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삭개오는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나무 아래로 오셨어요. 그리고 올려다 보셨어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서 쉬고 싶어. 거짓말쟁이라고 모두 손가락질하고 놀리기만 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와서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삭개오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삭개오는 맛있는 음식을 예수님께 대접했어요. 제가 거짓말해서 잘못했어요. 삭개오가 말했어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전 그게 궁금해요. 삭개오가 지금 지옥으로 갈수 있지 아니면 천국으로 갈수 있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빙그레 웃으셨어요. 삭개오야, 다시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난 너를 용서했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행복했어요. 새로운 친구가 생겼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제일 좋은 친구시잖아요. 그 다음번에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